예,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지난 4월에 교통방송 TBS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고액의 출연료를 구두로 계약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출연 계약서도 없어요. 다 구두로 한다고 하는데. 그건 관행이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업계의 관행이면 다른 데가 그러면 TBS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가요? 도대체 출연료를 그렇게 숨겨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.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 수익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? 우리 전체 총 수입에서 기여하는 돈은 그 10배 이상이 됩니다. 사실은. 서울시 출연금이 훨씬 더 많아요. 지금. 뉴스 공장으로 버는 수익이 TBS 라디오 전체와 TV 전체 제작비를 합친 금액 정도 됩니다. 자본 논리로는 문제가 없잖아요. 세금 논리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난 7월 석 달 전인가요? 뒤늦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졌거든요. 이게 좀 또 뒤늦게 작성했다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. 뭐 뒤늦게 작성했지만 어쨌든 TBS가 뭐 옳은 방향의 길로 간다는 거는 뭐 환영합니다. 뭐 잘했다고 보고 이게 아,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효과인지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 당시에 감사원이 감사했던 효과인지 아니면 그 TBS 특히 저 뉴스공장의 그 편파성에 대한 끝없는 문제 제기 여론의 그 저 영향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기왕에 TBS가 올바른 방향으로 접어들었으니까 나머지 꼭 필요한 조치들도 취해야 됩니다. 첫째 이제 문서화했죠. 두 번째 출연료 얼마인지 밝혀야 됩니다. 우리 시민의 돈이 얼마나 많이 김어준 씨한테 가는지 밝혀야 되고 세 번째 예. 내용 이 공정한 방송 될 수 있도록 그 TBS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편파 방송의 대표라고 그 비판받고 있는 김어준 씨 스스로 TBS를 떠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구두 계약 논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 뉴스 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